근데 내가 당신한테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상담하는 데 방향이 직업으로 가야 돼, 직업. 먹고 사는 직업이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이성궁이 있잖아. 안정화가 안돼 있다. 결혼하셨어요? 했다가 지금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이성궁이 안정화가 안돼 있어. 불안정이야, 지금. 그래서 이성적인 얘기.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애인이 됐든 본인 이성적인 얘기. 지금 저는 관상도 없고 지금 사주 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보고 있는데 목소리만 딱 들었을 때 자, 먹고 사는 직업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내 이성적인 거 남편이 됐든 애인이 됐든 항상 그 이성적인 게 본인한테는 불안정의 역마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러니 보통은 사주를 놓고 점을 볼 때에는 일부 종사 못 한다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가 직업을 해서 먹고 사는 데 있으면 내가 기술이 없으면 힘들어. 내가 직업적으로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기능이 있어야 돼. 기능, 기술이 있어야 돼.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월급을 받든 장사를 하든 기능을 바탕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게 없으면 항상 금전이 허덕허덕허덕허덕해요. 금전이 허덕허덕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학식이나 학벌이 많을 뿐은 못 되거든? 그리고 나는 그 인간 열입, 그러니까 영업성이나 장사든지, 이렇게 사람을 응대하는 일, 그러한 쪽에 직업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놀고 있다고는 못 합니다. 네, 장사해요? 사업해요? 지금 직원으로 있는데 기술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무슨 기술을 갖고 계세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자 봐봐. 네가 미용이잖아. 그 내가 아까 전제를 목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기술을 바탕으로 먹고 살아야지만 나한테 돈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기술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데 그건 역시 어디에 있다? 사람 대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이 미용사라는 직업이 본인한테는 천직인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본인 적성이나 지금 사주에는 아마 맞을 거예요. 사주는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이성궁이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 나이나 이름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결혼이 처음이던, 처음이 아니라 동거가 있었던 사실상 내가 이번에 깨지는 게 처음이란 소리는 안 나옵니다. 결혼이든 동거든 나한테는 지금 처음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동거하셨거나 결혼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배필이 결혼에 준하는 배필이 이성이 깨지는 건 처음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사귀다 깨지는 거 말고. 없어요. 그래? 그거는 내가 틀렸네. 그거는 틀렸네. 근데 지금 제가 그랬죠. 연인궁 또는 백필궁이 불안정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혼 중이시고요. 결혼하신 지몇년 차예요? 9년? 올해로 9년인 것 올해로 9년? 같아요. 올해로 9년인데, 첫 번째, 성격 안 맞을 거고. 성격 성향 안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가 금전이 불안정해야 돼요. 금전은 잘 벌어다 줍니까? 안정적으로? 안정적이진 않아요. 불안정해야 돼요. 불안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요, 서로가 다른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편도 마찬가지고, 내 쪽도 마찬가지고, 서로서로 다른 이성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야. 본인 그런 낌이 있어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그저 그럭저럭 내가 아휴 이게 내복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조금 눈에 가시였던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돼요. 더 싫어지는 거야. 더 싫어지는 거야. 왜? 둘 중에 하나든 둘 다든 서로 다른 이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운의 흐름이.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인 나이 한번 줘봐요. 나이, 괜찮아, 몰라. 나이만 줘봐. 94년 해띠요. 94년에 개띠.
띠면 갑술이고 네. 음력으로 몇월 며칠이에요? 10월 12일이요. 나는 지금 본인이 밖으로 보는 그 인연자가 이 사람이 됐던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거쳤던 내 나이 29부터 그게 들어와요. 뭐가요? 도화가. 아, 도화가. 이성궁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게 29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29에 만났던, 29에 어떤 사람 만나고 지금 다시 만났던, 내가 한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이 혼탁해지고 인연궁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29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31인 지금 이 시점에는 올해 갑진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라는 충살을 맞아요. 진술이요? 그러니까 해운년과 내 띠에서 충살을 맞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부딪혀. 사실 내가 가정 안에서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힌다 하지만 네. 내가 일하는 자리도 불평불만이에요. 자리를 옮기고 싶어요. 네, 직장도 싶어요. 옮기고 싶어요. 그게 바로 충살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네. 그런데 자, 직장을 옮기는 것은 너의 선택이고 그 시기를 내가 굳이 얘기를 해준다면 5, 6월 음력으로. 5, 6월쯤 돼야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은 자리, 그래도 향후 오래적으로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정월달입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정월달에 옮겨가는 것은 내가 바로 무언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오래 있기가 못하다라는 거야. 지금 시기에 옮기면. 네. 자꾸 자리가 뜬다는 거에서 5, 6월은 지나서 내가 이직을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가정궁은 빨리 끝내라. 왠지 아니? 왜요? 너 자체가 그래. 너 자체가. 네. 실증이 원래 빨리 나요. 네. 이 사람하고 9년을 살았다고? 네. 그러면 3년이면 끝났어요. 이미. 네. 이미, 그치. 3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그 안에는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나갔겠지. 네. 근데 더 이상은 못 지나가. 왜? 품 안에 자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 어느 정도 키워놨단 얘기야. 네. 그러니 너의 이러한 직성이나 사주댐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는데 스스로 누를 기미도 없고 스스로 내가 끼를 누를 기미도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24년도에는 나한테 충살이 들어있으니 네. 오래 가봐야 집안에서 소란하기만 할 거다.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좋은 꼴을 못 봐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킬 거라면 모르겠는데 너는 이제부터 29부터는 오늘 깨지냐 내일 깨지냐 항상 깨질 궁리를 하지 살 궁리를 하고 있지 않거든.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야 빨리 합의를 보는 게 낫겠다. 네. 어차피 못 산다는 거야. 오늘 부장치 들어갑니다. 어떡하니? 축하한다고 해줘야 되니? 미성년자니까 한 숙려기간이 3개월은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3개월 안에 다시 붙기도 어렵겠다. 아, 네. 이렇게 좋냐? 도장 찍는 게? 훌훌 날아갈 것 같지? 그치? 이거 뭐 어떻게 방송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누가 너를 몰라. 네. 누가 방송은 나올 건데 넌 줄 누가 아니? 몰라. 야, 갑술생상 갑술생의 여자가 너 하나냐? 그건 아니잖아. 네. 어차피 본인도 오늘 그 약속 시간 몇 시에 법원 만나서 도장을 찍지만 내가 보기에도 끝나요, 올해는. 네. 끝나는데 참고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배필은 못 된다는 거 알고 가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올해 건강은 크게 조심할 일은 없고요. 손끝이라든가 외형적으로 피볼 일은 있어요. 죽을 고비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잘하게 내가 다칠 수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업을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금전적인 투자는 하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 출발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